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빌보드 핫100 중간 집계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날리고 있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버터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위를 기록하면서 14주 연속으로 톱10에 오르는 등 지난 5월 21일 발표된 이후 무려 5달이 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버터 리믹스가 다음 주 빌보드 핫100 중간 집계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버터 리믹스는 9월 2일 현재 총 366점을 얻어서 빌보드 핫100 중간 집계에서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방탄의 버터 리믹스에 이어서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가 358점을 얻어 불과 8점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니에 웨스트 제일이 341점으로 방탄의 버터 리믹스와 불과 20점 차이로 3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9월 1일 현재 방탄의 버터 리믹스는 다운로드 부문에서 경쟁곡들보다 10배 또는 100배 이상 많은 압도적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부문에서는 다른 경쟁곡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부문에서의 점수 변동에 따라 다음 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버터 리믹스로 또다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 오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